안녕하세요. 변액 연금을 주식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손실이 날 경우 원금 보장이 되나요? 이 부분 궁금합니다. 이분은 재테크에 좀 눈을 뜨신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. 변액연금 주식과 채권에 있는데 손실이 나면 원금 회복 또 아니면 원금 보장 되나요? 이런 질문입니다. 궁금합니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데 전민경 선생님 답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보험이죠. 원금 손실을 막아주는 건 관리자의 역할이고요. 관리자가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고 리스크를 막아준다면 일반연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일반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. 하지만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질문자분께서는 원금의 보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증이 되는 연금이 있고 최저 보증이 안 되는 연금이 있습니다. 최저 보증이 있는 변액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원금은 보장이 되고 최저 보증이 안 되는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셨다면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의 펀드 관리와 수익률에 대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. 특히나 연금은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나의 노후 자산이랑 내가 목표한 연금이 있다면 수익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반연금보다 더 많이 받길 원하셔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관리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꼭 상담 문의를 남기셔서 지금부터라도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